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저는 지금 여기 깡통시장 앞에 있는데요. 깡통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공소시장이었던 그 부평 정시장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요. 원래는 여기가 일본인 주택지가 많았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또 조선인의 시장인 사거리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시장과 일본인 주택지라는 위치적 요건이 더해져가지고 한일 합작으로 공설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토유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운영했는데 이후에 1915년에 부산부에서 시장을 인수했고 공설시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40계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40계단은 일본인들이 인근 주택가랑 해안가를 잇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산을 깎아내면서 만들어진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6.25 이후에 피라민들이 여기 모이면서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고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그런 장소로 그런 시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그 인근 주택지가 확장이 되면서 계단 폭이 되게 좁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있던 그 40계단의 위치도 지금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동광동 인쇄골목에 있는데요. 70년대에 여기가 인쇄골목으로 아주 유명했다는데 한참 많을 때는 200업소가 넘었다고 합니다. 인쇄소들이. 그리고 부산의 인쇄의 50% 이상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인쇄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컴퓨터랑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많이 침체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곳곳에 인쇄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40개요. 이게 경상도 아가씨를 연주하고 있는 아코디언 아저씨. 뻥튀기하는 아저씨. 그래서 이 40계단에서 피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여기서 구호물자를 파는 그런 곳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슈퍼에서 물을 사 마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네요. 다시 한번 숙소로 가가지고 지갑이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밝다 오늘. 날씨도 좋고. 저는 지금 부산역에서 내려서 이 백제병원의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브라운 핸즈 카페라는 카페로 영업 중인데요. 이 백제병원은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921년에 최용해 의사 선생님이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로 성형외과 전문의를 얻어서 20년대에 지어진 부산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요. 당시에 부산에서 3대 병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을 이렇게 크게 짓다 보니까 운영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안 좋은 소문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일본으로 야반도주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반도주한 이후로는 중국집으로도 쓰였고 일본 장교숙소, 롤러스케이트장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 학원, 뭐 탁구장인가? 네, 그렇게 다양하게 번해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근대 문화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와, 씨. 냄새가 쾌쾌하네. 탐마트다. 텅 빈 건물에 아무도 없네. 근데 왠지 누군가 나올 것 같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나? 안녕하세요. 네. 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을 것 같았어. 여기는 또 그냥 진짜 다 텅텅 비었고 먼지만 쌓여있네. 진짜 넓다. 근데 저는 이만. 네, 여기는 남선창고 터인데요. 지금은 탑마트의 주차장이 담벼락이 됐습니다. 얘는 1900년에 함경도에서 물건을 배로 실어와가지고 보관하던 그런 물류창고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진짜 주차장이 담벼락이 되어가지고 또 여기는 주로 명태를 많이 보관해가지고 명태고방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에이, 아 갑자기 비가 다시 또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아직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아, 지금 이화국길을 걷고 있습니다. 168 계단을 가고 있는데요. 아, 저기 앞에 아마 168 계단인가? 아니구나. 더 가야 됩니다. 나훈아, 이경규, 박할린이 여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바람기비 계단인데 이 문방구가 정은지 뭐지? 하늘바라기 뮤비에서 나왔던 그 문방구라고 합니다. 진짜 무지개 문방구. 여기는
이런 계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노레일 보이는데 이 모노레일은 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168 계단. 와, 168개 넘을 것 같은데, 한 300계단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도 이제 6.25때 피난민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Have a good day. 모노레일이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모노레일은 여기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어르신들 타라고, 편하게 타라고 관광객도 탈 수 있습니다. 2016년에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 모노레일이. 그러면은 여기 계단 한번, 저는 계단으로 지금 모노레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천천히 누가 타 있는 것 같고 앞에. 와, 제 위로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와. 계단도 이렇게 예쁘게 타일로 꾸며놨습니다. 와, 예쁘다. 현장인가? 네, 저기 결국은 저기서 섰습니다. 아,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원래 어디 우물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래쪽에서 우물을 해서 물을 떠가지고 한 물통 가득, 이렇게 한 손으로는 물통을 가득 머리 위에 이고 다른 한 손은 이렇게 등 뒤에 아기를 맸으니까 아기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참 고생하셨겠죠. 물통이 얼마나 무거운데. 예쁜 것도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계단이 좁아집니다. 이쪽은. 근데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짓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근데 이런 길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지. 대단하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렇게 무거운 우물을 머리에 이고 올라오셨고, 아버지들은 위에서 이렇게 판잣집 창가에서, 창도 없겠죠 그때, 판잣집 밖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어떤 배가 들어왔다 그러면 냅다 뛰었다고 합니다. 냅다 뛰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배가 들어왔으니까 일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감이 이제 선착순으로 도착하는 사람 순서대로 일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다가, 이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사고도 발생하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내리나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100% 동네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1층 한번 더 눌러주세요. 와, 이게 전망도 이렇게 위에서 배가 딱 들어온다 하면은 냅다 뛰어내려간 거죠. 와, 진짜 근데 저기를 어떻게 뛰어내려가, 이 계단을. 진짜 위험했겠다. 서로 막 밀면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와, 저기 학도는 무지개색이네. 멋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래도 운치가 너무 멋있어서 저도 다시 내려갔다가 한번 이번에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오겠습니다. 제가 모노레일보다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다시 올라오고 싶은데. 와, 오, 저기서 약간 흔들리네. 모노레일 방향을 틀어가지고. 와, 저기서 약간 흔들리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만. 진짜 몇 계단이지? 안 샀는데? 계단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근데 168개는 넘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넷, 둘, 일흔셋, 일흔넷, 일흔다섯, 일흔여섯, 일흔일곱, 일흔여덟, 일흔아홉, 여든,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제가 셌을 때 167개 셌는데 아마 168개 맞겠죠? 아, 이게 168개, 이게 168개밖에 안 되네.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이렇게 높다니. 이제 한번 이걸 타러, 모노레일을 타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네요. 아, 그래, 그래, 맞아. 엘리베이터랑 똑같네. 그냥 누가 눌러주는 줄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이제 올라가 밑에 내려올 때는 1층에 놓고 위에 올라가는 데. 네, 그럼. 중간에 내리고 싶으면 이제. 주민분이 잡아달래 해서 잡아줬는데 이 승차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문이 열립니다. 막 뛰어오시던데 아마 아래쪽에서 누가 그 전에 누를까봐, 그 몇 초 사이에 누를까봐 잡아달라고. 승차 버튼 누르고 안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듯이 1층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랑 똑같네요. 저는 지금 이제 비가 좀 오긴 하지만 당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바로네요, 당산. 보시면 할배제당, 할매제당.
이 초량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 할아버지와 당산 할머니를 모시는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당산 할머니신 것 같고. 이쪽은 아마 당산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당산 할아버지. 이분이 장기려 선생님인데요. 장기려 선생님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무료 천막 진료소를 열었고, 그게 고신대 보건병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부산 동구에 설립했고, 영세민의 의료복지 혜택을 고민했습니다. 또 정년 퇴임 후에는 보건병원 옥탑방에 마련된 관사에서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갔는데요. 통장에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자신을 돌봐주던 간병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가족이 북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북에 있던 가족이 그리워서 재혼도 여기서 안 했는데, 정부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이산 가족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 하니까 이 선생님은 그거는 오히려 특혜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말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선생님은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성공한 삶이라고 하면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왜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하는 줄 아느냐. 환은 꿰맬 관자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다. 상처받은 마음을 꿰매어 주어야 하는 것이 환자이다. 그러니까 환자를 잘 대하기 위해서는 물론 몸,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살펴야 하지만 마음도 잘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네요. 아직 안 연 건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건지. 시간은 9시 반이거든요. 10시에 연화 봅니다. 그래도 뭐 안에는 되게 좁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 장기려 선생님의 삶의 연표나 선생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랑. 그럼 저는 이제 부산의 밀면의 맛을 보러 가보겠습니다.